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또 다육이 사랑의 묵은둥이 아이들, 분포함으로 가는 아이들하고요. 또 창, 멋진 창 아이들, 예, 뭐 주피터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또 돌기 마리아 금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꼼꼼히 보시고 노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명절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겠죠. 네, 우리 주부님들은 또 열심히 부엌해서 네, 음식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 항상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또 그렇게 음식을 하시는 거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이쁜 아가들 보시고 좀 해보시고요. 네, 구독이라는 글씨가 빨간색이면 한 번씩만 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번 아이 보겠습니다. 아, 1번 아이는 이렇게 멋있는 아주 입장 뚱뚱하게 생긴 예, 요런 아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예, 요 아이가 연꽃 마리아라고 합니다. 진짜 연꽃처럼 이쁘고요. 예, 이렇게 연꽃핏을 하고 있고 입장은 또 공황핏을 하고 있습니다. 속립장은 엄청 멋있죠. 요런 아이가 입장 뚱뚱한 요런 아이 오늘 연꽃 마리아 가격을 5만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예, 입장 노제트 자체도 이렇게 싹 이렇게 끝을 뾰족하게 아무려 가지고요. 엄청 멋있게 장미꽃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예, 입장 뒷면에는 살짝 물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이뻐지겠죠. 앞으로 더 이뻐질 겁니다. 예, 이렇게 입장 통통하고 한엽진 이런 멋있는 아이를 예, 오늘 가격을 연꽃 마리아 5만원에 해드립니다. 예, 지금 사이즈는 지금 풀분이 지금 15cm 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 풀분은 지금 15cm 풀분인 것 같습니다. 예, 15cm 맞습니다. 15cm 풀분에 들어있는 1번 연꽃 마리아 5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2번 아이입니다. 2번 아이는 예, 슈가 파우더가 또 들어있습니다. 예, 슈가 파우더는 몸값이 아주 거한 아이고요. 예, 엄청 인기도 좋은 아이고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슈가 파우더고요. 엄청 속립장서부터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엄청 멋진 아이입니다. 예, 이렇게 층도 촘촘하고요. 묵은둥이 슈가 파우더고요. 가격은 이 아이 15cm 풀분에 가득이 차 있는 아이고요. 예,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엄청 이쁘죠. 예, 이 아이 오늘 가격 45,000원 해드립니다. 예, 슈가 파우더를 가격은 4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득템입니다. 엄청 이쁘고요. 예, 45,000원에 해드립니다. 2번 아이고요. 45,000원입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네, 3번 아이도 슈가 파우더입니다. 이 아이는 완전 너무 이쁘죠. 완전 명품 필이 나는 슈가 파우더고요. 예, 속립장서부터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멋진 아이입니다. 예, 이렇게 빨갛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비 필도 나는 예, 입장 노제트를 이렇게 싹 하늘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기비 필이 나는 이런 아이 슈가 파우더 3번 아이는 6만원입니다. 사이즈가요.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20cm가 거의 가까이 되는 아이입니다. 예, 지금 이 화분 풀분 자체도 20cm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예, 20cm 동그란 풀분에 예, 들어있는 이 아이 사이즈도 이렇게 풀분에 가득이 차있죠. 상공샷으로 보니까 가득이 차있는 모습입니다. 예, 너무 이쁘죠. 예, 이렇게 생긴 아이 슈가 파우더 6만원에 해드립니다. 아주 엄청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네, 3번이었고요. 네, 4번 보겠습니다. 네, 4번 아이도 슈가 파우더입니다. 네, 4번 아이도 슈가 파우더고요. 엄청 이렇게 또 필이 너무 멋있는 또 이렇게 생긴 아이고 예, 요 아이는 가격이 45,000원에 해드립니다. 예, 이렇게 이쁘고요. 엄청 멋있죠. 예, 이렇게 생긴 아이 슈가 파우더 45,000원에 해드립니다. 예, 4번 아이고요. 45,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15cm 풀분에 가득이 차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고요. 예, 45,000원입니다. 예, 여기는 또
5번 아이 보겠습니다. 5번 아이는 곰 마리아가, 엄청 대푼 곰 마리아가 또 들어있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근육질은 진짜 로제트 안에 근육질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멋진 근육질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 예, 차구도 양쪽에 두 개 달려 있고요. 엄청 사이즈도 좋습니다. 예, 이 아이는 곰 마리아고요. 이 아이 가격은 11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사이즈는 지금 18cm 화분에 가득이 넘쳐 있습니다. 예, 곰 마리아, 예, 5번 아이 11만 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18cm 화분에 옆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상태죠.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 예, 곰 마리아 가격 11만 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6번 아이입니다. 6번 아이 너무너무 색깔 이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예, 6번 아이 헬리아입니다. 헬리아 아이가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에 이렇게 들어 있고요. 6번 가격은 3만 원에 드립니다. 3만 원에 18cm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는 7번 아이입니다. 7번 아이 헬리아입니다. 너무 이쁘죠? 예, 완전히 이렇게 또 입장을 싹 아무린 모습이 정말 꼭 한 송이 꽃처럼 보입니다. 예, 빨간색 꽃처럼 보인 꽃송이처럼 보이는 이런 아이입니다. 헬리아고요. 예, 너무 이쁘게 색깔이 물이 들었습니다. 예, 속에서 나오는 또 녹빛은 너무 또 환상입니다. 엄청 이쁜 모습을 하고 있는 헬리아입니다. 예, 7번 아이 가격도 3만원입니다. 엄청 이쁘죠? 가격 대비 너무 이쁩니다. 7번 3만원입니다. 18cm 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는 8번입니다. 8번. 8번은 습지아가 이렇게 얼굴 3개짜리 습지아가 예,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통통하고요. 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얼굴 큰 얼굴들은 가격대가 좀 하는데요. 예, 사이즈가 지금 맨 밑에 있는 사이즈가 6.5cm 나옵니다. 6.5cm 정도 나오고요. 한 6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6cm 나오고 그 다음 아이도 한 5cm 정도 나옵니다. 예, 조그만한 아이도 한 4c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큰 사이즈 아이들이 이렇게 3개가 달려있는 습지아를 오늘 가격을 9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예, 가격대 대충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머리 한두 당 4만원씩 합니다. 예, 4만원씩 계산하면 얼마인지 답이 나오시죠. 예, 오늘 가격 95,000원에 해드립니다. 이 아이는 9번 아이입니다. 주피터고요. 주피터입니다. 여러분들 주피터 없으신 분들 이렇게 저렴할 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이쁘죠? 사이즈가 지금 15cm 풀분인데요. 이렇게 가득이 차있는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예, 주피터고요. 예, 주피터의 특징은 이렇게 각이 져 있더라고요. 각이. 각이 깎아놓은 듯이 옆에를 싹 각을 만드는 예, 그런 아이죠. 예, 주피터 없으신 분들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 가격 오늘 5만원에 해드립니다. 엄청 건강해 보이고 한엽지고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예, 이렇게 입장이 로제트가 한엽졌죠. 예, 주피터 9번 아이 5만원입니다. 요 아이 10번 아이입니다. 10번 아이도 주피터고요. 예, 이 아이는 약간 또 입장 하나가 변이가 왔네요. 엄청 이쁘죠? 예, 이렇게 핑크톤으로 물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핑크톤으로 물 들어가고 있는 주피터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각이 져 있죠. 입장 로제트가 각이 깎아놓은 듯한 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예, 이런 주피터 한번 또 구매해 보시고요. 주피터 아직 없으신 분들 예,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몸값이 좀 거했던 아이고요. 지금도 몸값이 좀 거하죠. 예, 오늘 가격을 5만원에 해드립니다. 15cm 풀분인데요. 옆으로 살짝 빠져나갔죠. 예, 크기가 15cm 풀분보다 더 큽니다. 네, 가격 10번 아이 5만원에 해드립니다. 네,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아이는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돌기 마리아 금. 예, 금이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예, 삘이 장미 꽃송이처럼 돼 있죠. 장미 튤립처럼 돼 있습니다. 입장을 싹 뒤로 적혀 가지고요. 이렇게
튤립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이쁘고요. 이렇게 생긴 돌기 마리아 금이 엄청 요즘에 몸값이 거하더라고요. 예, 이 가격을 오늘 엄청 착한 가격에 9만원에 해드립니다. 네, 11번 아이 9만원에 해드립니다. 너무 가격이 착하죠. 네, 다른 데랑 비교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가격이 저렴한, 네, 착한 가격에 드리는 겁니다.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엄청 금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튤립 모양을, 로제트를 튤립 모양으로 싹 입을, 네, 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죠. 네, 돌기 마리아 금 9만원에 해드립니다. 네, 12번 아이 보겠습니다. 12번 아이도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네, 돌기 마리아 금이 요즘에 뭐 엄청 몸값이 거하더라고요. 네, 이 아이 이렇게 금도 잘 들어가 있고요. 네, 층도 엄청 높습니다. 사이즈가 엄청 괜찮은 사이즈고요. 지금 15cm 풀분에 이렇게 가득이 차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이쁘죠. 네, 돌기 마리아 금이고요. 네, 요렇게 큼직한 사이즈 돌기 마리아금 금방 자구도 올라옵니다. 자구 나오면, 예, 모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 아이는, 예, 12번 아이 가격을 10만원에 해드립니다. 예, 입장 로제트가 이렇게 장미꽃처럼 이렇게 싹 옆으로, 예, 튤립 모양으로 폈습니다. 엄청 멋진 아이고요. 예, 10만원에 해드립니다. 층도 엄청 촘촘하고 층이 높죠. 예, 이렇게 생긴 아이 10만원에 해드립니다. 네, 13번 아이도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이 아이는 엄청 또 이 노제트 자체가 통통하고요. 엄청 멋지죠. 생긴 게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통통한 노제트를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생긴 게 아주 너무 이쁘게 생긴, 예,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금기도 너무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입장도 한엽지고 너무 이쁘고요. 예, 이렇게 생긴 아이 층도 이렇게 촘촘하고, 예, 층도 높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고요. 사이즈가 지금 이 풀분이, 예, 풀분이 몇 cm인지는 모르겠고요. 한번 사이즈 달아볼게요. 예, 사이즈는 11cm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11cm 나오는, 예, 그런 사이즈고요. 네, 가격은 10만원에 해드립니다. 예, 돌기 마리아금 10만원입니다. 13번 아이, 예, 10만원에 해드립니다.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아이도 돌기 마리아금입니다. 예, 이렇게 층도 높고 자구도 양쪽에 달고 있습니다. 3개 달려 있네요. 자구가 3개 총 달려 있고요. 예, 이렇게 생긴 아이 돌기 마리아금 큼직한 사이즈고요. 이 아이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10만원입니다. 예, 14번 아이 10만원입니다. 돌기 마리아금 자구 3개 달려 있습니다. 예, 10만원에 해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15번 아이입니다. 15번 아이는 메비우스 금입니다. 엄청 이쁘죠. 금이 잘 들어가 있고요. 메비우스 금, 속에서 속립장이 정말 생장점 부분에서는 약간 변이가 온 것처럼 보이죠. 예, 금이 잘 들어갈수록 이렇게 변이가 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이런 또 메비우스 금도 금이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데 가격을 엄청 착한 가격에 내놓으셨습니다. 예, 지금 풀분은 15cm 풀분입니다. 예, 15cm 풀분에 아주 엄청 큼직한 사이즈고요. 가득이 차 있는 모습입니다. 예, 15번 아이 메비우스 금은 가격이 3만원에 해드립니다. 엄청 가격 착합니다. 예, 이렇게 변이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금이 잘 들어가면 변이가 옵니다. 예, 이렇게 생긴 아이를 3만원에 해드립니다. 네, 16번 아이는 레드 샴페인입니다. 레드 샴페인 자연 군생으로 된 머리 두두짜리, 예, 이렇게 생긴 아이, 예, 자연 군생입니다. 레드 샴페인이고요. 색깔 너무너무 이쁘죠. 이렇게 생긴 아이를 이런 화분에, 예, 들어있고요. 화분 포함으로 갑니다. 이런 화분에 들어있는 화분 포함으로 해서 가격은 4만원입니다. 예, 화분이 아주 넉넉하고요. 큼직한 사이즈의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레드 샴페인이고요. 예, 16번 아이 4만원입니다. 사이즈가
17cm 정도 나옵니다. 사이즈가 17, 8cm 됩니다. 네. 네, 이 아이는 17번 아이입니다. 17번 아이는 또 17번 아이도 레드 샴페인입니다. 레드 샴페인. 네, 레드 샴페인이 이렇게 쌍두짜리 얼굴 두 개짜리 군생, 자용 군생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머리 두두짜리가 이렇게 화분은 이렇게 멋진 화분에, 네, 큼직한 사이즈의 화분에 들어있고요. 이 아이도 17번 아이, 이 아이도 가격은 4만원입니다. 네, 분포함입니다. 이 아이들은 다 분포함으로 갑니다. 네, 사이즈가 지금 18cm 정도 나옵니다. 18cm. 네, 너무 이쁘죠? 레드 샴페인은 이렇게 꼭 이렇게 이쁜 색을 내주더라고요. 여름에도 색을 잘 안 빼고 엄청 이쁜 색을 올려주는 레드 샴페인입니다. 예, 샴페인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렇게 소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명한 선을 그려, 하얗게 선을 그리는 아이입니다. 예, 이 아이 4만원에 해드립니다. 이 아이는 18번 아이입니다. 18번 아이는 핑크 로즈가 이렇게 또 화분, 멋진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예, 핑크 로즈고요. 금이 나오는 아이입니다. 금이, 예, 여름만 빼고는 금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예, 여름만 빼고는 이렇게 금이 계절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계절금은 약품을 처리해서 이렇게 계절금을 인위적으로 만드는데요. 이 아이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을 되면 이렇게 금이 나오고요. 겨울에도 금이 이렇게 나와 있고, 예, 여름에 금이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름에 사라지는 금입니다. 너무 이쁘고요. 예, 엄청 멋진 아이입니다. 예, 이렇게 생긴 아이를 화분에, 이런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화분도 큼직하고 좋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이런 화분에, 예,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있고요. 예, 18번 아이 가격 27,000원에 해드립니다. 예,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는 지금 화분 사이즈도 꽤 됩니다. 예, 화분 사이즈 자체만도 한 15cm 되는 것 같습니다. 15cm 이상, 16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화분은 높이가 14cm 정도 나옵니다. 14cm 정도. 예, 핑크로즈 18번 아이 27,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19번 아이입니다. 네, 19번 아이는 습지야가, 예, 큼직한 사이즈의 습지야가 이렇게 멋스러운 화분에 들어 있는데요. 이 화분 자체만도 가격이 꽤 나가는 화분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멋스러운 화분에, 예, 습지야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눈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습지야입니다. 네, 습지야 크기도 엄청 큼직한 사이즈네요. 여기 지금 사이즈가 7, 8cm 나옵니다. 예, 7cm, 8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7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에 부분에도 한 6cm 정도 나오고요. 예, 큼직한 사이즈 습지야를 오늘 요 아이 눈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습지야 화분까지 포함해서 95,000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예, 화분 포함해서 95,000원입니다. 20번 아이는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예, 아이보리는 몸값이 엄청 거한 아이죠. 예, 아주 묵은둥이 이 아이 아이보리고요. 엄청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있는, 보이시죠? 목대가 튼실하게 있는 물을, 이 아이는 물을 엄청 굶겼나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쭈글쭈글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죠? 공중뿌리도 엄청 나와 있습니다. 엄청 물을 많이 여름에 보낼까봐 굶겼나 봅니다. 예, 이 아이는 여름에 물을 많이 주면 금방 갑니다. 예, 물을 아주 굶겨가지고요. 여름 내내 한 두 달을 굶긴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엽을 보니, 밑에 공중뿌리를 보니까요. 엄청 굶겼나 봅니다. 예, 이 아이 머리 이렇게 물이 엄청, 아이가 지금 묵은둥이고요. 머리수는 한 7두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7두 되어 있는 목대 굵게 있는 이런 묵은둥이 아이. 오늘 가격은 35,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가격이 너무 착하고요. 화분 포함입니다. 네, 화분 포함입니다. 네, 화분 포함해서 35,000원이면 진짜, 네, 완전히
거저입니다. 예, 이런 아이는 금방 나갑니다. 예, 빨리 찜 안 하시면 예, 없습니다. 20번 35,000원에 해드립니다. 이 아이는 21번입니다. 21번 아이 오렌지 멀로입니다. 오렌지 멀로. 지금 색깔이 이렇게 엄청 백분 사이에서 백분 뒤집어 쓰고 있는 사이에서 예, 색깔을 이렇게 빛감을 내고 있습니다. 엄청 이쁜 아이고요. 머리 두두짜리 군생입니다. 아주 무거워가지고 따글따글한 아이입니다. 예, 이 아이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오렌지빛 동그란 원형 화분에 큼직한 사이즈 원형 화분에 오렌지 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21번 가격은 분포함 3만원에 해드립니다. 예, 분포함 3만원입니다. 사이즈가 한 15cm 되는 아이입니다. 15cm. 네. 21번은 3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22번입니다. 22번. 와, 너무 이쁘죠? 이 아이가 백봉입니다. 백봉. 백봉 자연 군생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네, 이 아이는 오리지널입니다. 엄청 목대도 두껍게 있습니다. 엄청 이쁘죠? 목대가 두껍게 이렇게 있고요. 엄청 이쁜 자연 군생으로 된 백봉입니다. 네, 이렇게 또 색깔도 핑크톤으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백봉은 보사시 바르고 있습니다. 엄청 이쁜 백봉이 오늘 분포함으로 6만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예, 이 아이들은 다 5만원에 판매하던 아이들인데요. 예, 분포함에서 6만원이면 진짜 너무 착한 겁니다. 예, 이렇게 이쁜 아이 오늘 6만원에 해드립니다. 예, 너무 이쁘죠? 23번 아이입니다. 23번 아이 호피방울복랑금입니다. 예, 호피방울복랑금이 호피무늬가 엄청 이쁘게 잘 이렇게 A급으로 호피무늬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호피무늬가 잘 들어가 있는 이런 아이들은 몸값이 엄청 커한데요. 예, 이렇게 군생 아이로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호피무늬 방울복랑금을 오늘 화분도 이렇게 이런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화분은 이렇게 큼직한 이런 약간은 깊이가 있는 농화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화분에 이런 호피방울복랑금이 분포함으로 해서 8만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8만원에 엄청 가격 착하죠. 예, 호피방울복랑금 8만원입니다. 네, 호피 방울복랑 이렇게 머리 하나에도 막 몇만 원씩 하는데요. 머리 한 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만큼 한 게 몇만 원씩 하는데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를 8만 원에 보내드린다는 거는 엄청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네, 23번 아이 8만 원입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